탄성두부를 반대하라. 제가 몸매가 사실 좀 많이 탄탄합니다. 왜 탄탄하냐면 탄수화물에 폭탄 맞은 몸매예요. 이게 다 지금 쌀밥으로 이게 만든 몸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정말 절제해야지 많이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감독님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여주시는데 정말 탄탄하네요.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예. 자, 이번에도 의견이 갈릴지 아니면 이번에는 의견이 좀 모아질 수 있을지 전문가 네 분의 찬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또 갈렸습니다. 반반이네. 오, 또 갈렸습니다. 반반이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근육도 빠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부터 줄여야 돼요. 근육은 단백질 아니에요? 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안 먹고 이런 건 저도 반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의 분들 보면은 대부분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정말 고기 많이 먹고 기름지게 드셔서 그런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탄수화물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밥이 베이스다 보니까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밥 한 숟가락 덜 먹고 고기나 두부나 이런 생선이나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이다. 탄수화물과 열량을 같이 관리하는 것은 필요해요. 네. 그런데 밥 한 그릇 먹고 떡 두 조각 먹었다고 살찌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관리해서 혈당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야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건데 그것은 살을 이미 빼놓고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만의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딱 말하자면 그건 내가 활동한 양보다 섭취량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또 내가 활동한 양보다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량을 무시하면 뭐 나 신세대야? 그래서 탄수화물 관리만 해? 그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정답이 없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론과 실제가 좀 달라요. 두 선생님은 너무 이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빼다 보면은 이론대로 안 따라가거든요. 벌써? 그래서 열량을 관리해야 돼요.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니, 진짜 실제로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만 결국은 특정 영양소를 얘기해 주다 보면 환자들이 원없이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량을 낮춰줘야 됩니다. 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은 게 다 지방세포로 쏙쏙 들어가요. 벌써! 탄수화물을 적게 적당히 먹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는 탄수화물 사실 매니아거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무엇부터 줄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열량부터,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탄수화물부터 줄이세요.